다듭시다. 지난 시간까지 이 for many fold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서베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 for many fold에 뭐 스무스 카테고리 또는 뭐 심플렉스 카테고리, 컴플렉스 카테고리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매니폴드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스무스 스트럭처에 관해서 우리가 그 스무스 스트럭처의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현재까지 연구되어 왔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지난 이 몇 시간에 걸쳐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특히 이 이제 스무스 카테고리에서 이 스무스 스트럭처의 유니크니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게이지 시어리가 굉장히 아주 이펙티브한 그런 어떤 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게이지 시어리라는 것이 원래 이제 게이지 시어리라는 그 용어가 이제 그 물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던 용어인데 기본적으로 이 수학에서 우리가 게이지 시어리 뭐 이런 용어를 쓸 때는 그 이야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게이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매니폴드가 하나 있고 그래서 탄젠트 번들이 있었을 때 또는 뭐 이거다 관련된 어떤 벡터 번들이 있었을 때 여기에 커넥션이 주어지고 또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코바렌트 드리버티브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에 관련되어지는 어소시에이티드 커베처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 커넥션이나 커베처가 소위 물리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이 커넥션이니 커베처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게이지 시어리 또는 뭐 게이지 필드 막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 커넥션에 관한 연구 또는 이 커베처에 관한 연구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다 연구하는 거 이걸 갖다가 그냥 통틀어서 그냥 이 약간은 이 저 앰비겨스하게 우리가 게이지 시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 80년대 도널슨에 의해서 그 전에도 사실은 이 무슨 양밀스 이퀘이션이니 무슨 이런 커넥션에 관한 연구들이 이 물리에서 특히 수리 물리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물론 수학에서도 연구를 해왔지만은 그런데 이 도널슨이라는 이분이 뭘 했었냐면은. 스무스 매니폴드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SU2 벡터 번들을 하나 가져와요. 픽스를 시켜요. 예. 이게 SU2 벡터 번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랭크 2 벡터 번들이에요. 랭크 2 컴플렉스 벡터 번들로서 그것의 스트럭처 그룹이 SU2인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 주어질 수 있는 그 커넥션들을 다 생각을 했어요. 커넥션들을 다 이 패밀리 오브 커넥션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커넥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커베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커베처로부터 얻어지는 이 어떤 이 양밀 펑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나? 어쨌든 비슷한 거. 그랬을 때, 이 양밀 펑션에, 결국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여기에 커넥션, 이 the set of all, 예를 들어서 SU2 커넥션. 뭐죠? 이 매트릭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그 매트릭하고, 또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매트릭하고 컴패터블한 커넥션들 다 모아놓은 거. 우리 여러분들, 이 K
기하 시간에 제일 처음에 대학원 들어와서 기하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이 레비치비타 커넥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 레비치비타 커넥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론 이것은 우리가 레비치비타 커넥션이라는 걸 갖다가 여기에 섹션에서 여기에 섹션에서 뭐 이리 가는 그러면서 이게 뭐 리니어이고 펑션에 대해서는 섹션에 대해서 뭐 이것 만족하는 거 뭐 이런 식의 만족하는 것 같다 우리가 커넥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거기에다 우리가 더 조건을 더 붙일 수가 있었어요. 매트릭 컴패터빌리티가 있고 매트릭 컴패터빌리티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리마니안 매트릭으로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이 섹션 S1하고 S2에 대해서 하면은 이것은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디퍼런셜은 뭐냐면은 뭐 이런 식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매트릭하고 컴패터블 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이 탄젠트 번드에 대해서는 토션 프리인 인 그런 조건 만족하는 거 그게 뭐 있어요. 이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커넥션은 유니크예요. 그게 Fundamental Theorem of Riemannian Geometry예요. 어? 다시 말해서 이 커넥션이라는 것 또는 코바렌트 디리버티브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RN에서는 코디네이트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미분하거나 적분하거나 했을 때 코디네이트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다양체에서는 이 짓을 못하는 거예요. 다양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컬하게는 지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패치해가지고 붙여서 얻어지는 게 다양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갖다가 옮겨가야 돼요. 이게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딱 하나로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RN식으로 해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 디퍼런셜 시스템이라든지 뭐 인테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양체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나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게 패치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이 오브젝트라고. 그러니까 각각의 이 패치에서 각각의 패치에서 우리가 코디네이트를 주는 거예요. 코디네이트를 주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 미분을 하든 뭐 적분을 하든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갖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전체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시스템을 갖다 전체 바뀌는 것을 갖다가 컴패터블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코바렌스 디리버티브 또는 커넥션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펀더멘털 세럼 리마니안 지오메트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매트릭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탄젠트 번들에 물론 스무스 매니폴드의 탄젠트 번들이죠. 이런 매트릭 컴패터블하고 이 토션 프리인 그런 코바렌트 디리버티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레비치비타 커넥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경우를 특히 이제 제가 게이지스를 하면서는 이 조건을 보통 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 컴패터블한 그런 커넥션들 다 모아놓은 거. 이거 다 모아놓은 것도 사실은 인피니트 디멘전을 이 어파인 스페이스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뭐 양밀스 커넥션이 양밀스 펑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다 모아놓은 거.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뭐 이거라고 합시다. 이건 뭐 이 all 뭐 이 유니터리 커넥션. 예를 들어서 E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리 가는 양밀 펑션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뭐냐? 각각의 A에 대해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아마 약간 뭐가 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가물가물한데.
그랬을 때 뭘 했냐면은 보통 이렇게 양밀 펑션이니 무슨 여러분들이 어떤 이 오브젝트로부터 이 저 뭐죠? 이 함수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뭐냐? 어? 그거라고. 그랬을 때 이 양밀 펑션에 우리가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주는 이퀘이션이 뭐냐면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해서 어떤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게 결국은 해봤더니 뭐하고 관련되냐면은 이것하고 우리가 특히 포메니폴드 했을 때는 우리가 스타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SU2면은 이것의 리엘지브라인 SU2 밸류드 2폼이에요. 거기에 스타 오퍼레이트 했을 때 이것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이것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의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았더니는 그게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커넥션 A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셀프 듀얼 커넥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도널슨 시엘에 대해서 이 얻어지는 이 솔루션 집합 그 솔루션 집합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정확하게 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주는 그런 이 커넥션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연구한 게 도널슨 시열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제 도널슨 인베런트를 정의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스타팅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게.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나 지금 이 도널슨 시어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이버그 이튼 시어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예. 네. 잠깐. 왜 SU2 번들 생각하냐고? 아, SU3 번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SU2 번들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간단한 거 U1 번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U1 번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U1 번들 생각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은 U1 번들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라인 번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 똑같은 작업을 했더니는 나온 게 물론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지? 같이 있어요. 응? 이게 U1번들이었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걸 만족하는 게 솔루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예요. 우리가. 응? 그래서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U1이라는 것은 S1에서 이게 지금 저 뭐죠? 커뮤터티브 이 그룹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게 아벨리안인데, 논 아벨리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SU2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SU3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SU2에 대해서 이게 시작을 했고, 이 SU2 번드에서 시작을 했더니는 이런, 저 뭐죠? 어떤 엔타이 셀프 듀얼 커넥션이 있는 거다고, 뭐라고 또 관련이 되냐 하면은, 스테이블 랭크 2 벡터 번들하고 이게 관련이 있어요, 또. 이게. 그래서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양밀스 커넥션이나 양밀스 펑션을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지금
Differential Geometry Viewpoint라고. 이게 미분기야 이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 이걸 시작한 거라고. 그런데 이걸 했더니는 이것이 뭐하고 관련되냐 하면은 엘리벡 지오메트리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뭐죠? 랭크 2 벡터 번들. 이게 특히 스테이블 랭크 2 벡터 번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주 유용한 그런 이 오브젝트예요. 예. 물론 우리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복잡하면 더 복잡해져요. 근데 하는데 뭐 복잡해지고 어떤 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은 구차할 필요가 없죠. 그죠? 물론 우리가 더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만 있다면은 물론 하지. 이게. 저 셋이 랭크트 벡터 번들의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죠?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거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 주어졌을 때 이거다고 우리가 여기에 어떤 원톤 코레스폰던스를 주는데 여기에 모듈라이 스페이스는 뭐냐 하면은 이게 스테이블 랭크 2 벡터 번들 오버 X. X가 컴플렉스 서피스였을 때 그리고 거기에 어떤 조건이 더 붙어요 사실은. 이게 그거다고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벡 지오메트리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 오브 벡터 번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잖아요. 이게 그거다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커버처가 SU 밸류드라고 SU의 리엘지브라 밸류드 그렇지 그러면 그 적분을 양면을 통해 여기에 매트릭을 줘야죠. 이게는 우리가 여기에 SU2 리엘지브라 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이 인듀스되는 매트릭이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add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매트릭이 주어지면은 이 매트릭으로부터 우리가 인듀스의 매트릭을 갖다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매트릭 주어져야지 이게. 근데 내추럴 매트릭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SU3 때는 뭐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랭크 3 스테이블 벡터 번들 이런 식으로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야기 하는데, 잠시 뒤에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시작은 이거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SU2 벡터 번들, 랭크2 벡터 번들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X에서 이게 각각의 파이버가 지금 C2인 거예요. C2인 것으로서 스트럭처 그룹이 SU2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간단한 폼이 언제냐면은 이게 라인 번들 두 개의 디컴포지션 했을 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라인 번들로 우리가 디컴포지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간단해져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이런 경우에 대응하는 저 솔루션, 간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처음에 이 사이버그 리턴 시어리가 나오게 된 그 오리진은, 이 사이버그라는 이 물리학자가 하여튼 뭘 하다가, 물리학에서 뭘 하다가 생각을 해낸 거래요. 그런데 그게 이 지금 도널슨 시어리하고 SU2 이 시어리하고 지금 이것에 일종의 약간의 좀 듀얼 같은 건데 그 듀얼 같은 게 유언 그 S1이 된대요, 이게. 근데 하여튼,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U1번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게 물리적으로는 도널슨 시어리하고 약간의 듀얼되는 그런 어떤 시어리래요, 이게.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위튼이라는 수학자, 그 수리물리학자하고 이제 같이 뭐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는 결국은 이것 자체가 이것하고 거의 같은, 같은,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저, 뭐야, 이론하고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론하고 거의 이게 이퀴벌런트한 그런 이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그게 이제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도난슨 세리를 내가 공부한 지가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응? 이제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사이버 위튼 세리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작을, 일단, closed, oriented, resumes for manifold. 스무스이니까는 우리가 매트릭 하나 주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매트릭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무지무지 많아요. 다시 말해서 탄젠트 번들에 거기에 매트릭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매트릭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인피니트 디멘전이에요. 이게 우리가 오렌터블이라고 그랬어요. 오리엔티드 벡터, 오리엔티드 매니폴드라는 이야기는 탄젠트 번들에서의 스트럭처 그룹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스트럭처 그룹은 우리가 GL4. 그죠? 그런데 이 오리엔티드라고 그랬으니까는 여기에 GL 플러스 4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디터미넌트가 플러스인 것만 생각하는데 한쪽으로만 우리가 다 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GL 이 디터미넌트가 플러스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건 우리가 SO4로 우리가 리듀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렌트 됐다는 그 사실로부터 이 여기에 리마냐 매트릭을 갖다,부터 우리가 스트럭처 그룹을 갖다가 SO4로 항상 우리가 리듀스 시킬 수가 있어요. 탄젠트 밴드에 어소시에이트에 있는 프린시플 SO4 번들을 우리가 다 모아놓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걸 갖다 우리가 프레임 번들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점에서 파이버가 뭐냐면은 여기 SO4 벡터 번들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저 뭐죠? 우리가 오소노멀 프레임들, 오리엔티드 오소노멀 프레임들을 갖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게 프레임 번들이에요. 그죠? 그럼 스핀 스트럭처라는 것은 탄젠트 번 스핀 스트럭처 on x tx x
forehand. Excellent.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SO4 프레임 번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리프트 할 수 있을 때 스핀 4 번들로 우리가 리프팅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건 우리가 이 탄젠트 번들에 어소시에이티드된 프레임 번들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의 스트럭처 그룹은 뭐냐면은 SO4예요. 이것의 스트럭처 그룹을 갖다가 스핀4로 우리가 리프팅 할 수 있을 때 SO4의 펀더멘털 그룹 계산해보면 G2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더블 커버링이 유니버셜 커버링이 스핀4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더블 커버링 근데 이게 존재했을 때 우리가 스핀 스트럭처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스핀4라는 거 SO4의 이 유니버셜 커버링 또는 더블 커버링인데 커버링 그룹인데 이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SU2 크로스 SU2예요. 예. 응? 우리가 편의상 앞에 있는 거 우리가 SU2 플러스 뒤에 있는 거 SU2 마이너스라고 그냥 씁시다. 이게 자, 문제는, 우리가 오리엔티드이면은, 우리가 이게, 이게 프레임 번들이 프린시플 SO4 번들인지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스핀 스트럭처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리프팅이 존재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옵스트럭션이 있어요. 뭐냐? 세컨드 스티플 리트니 클래스예요. 이게 뒤에 들어가. 그 이야기는 뭐냐? 세컨드 스티플 리트니 클래스가 제로일 때 우리가 이걸 리프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스핀 스트럭처에 대해서 잠깐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 스핀 스트럭처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스핀 스트럭처가 주어지면은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스피너 번들이 존재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어져요. S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어떻게 이 랭크 2 컴플렉스 벡터 번들이 주어져요. 이 스피너 번들이 주어지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스핀 4 프레임 번들에서 C2로 가는데 여기에 SU2 플러스 마이너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얻어지는 거. 벡터 번들이 하나 주어지고 우리가 이 벡터 스페이스가 하나 주어졌을 때 레프레젠테이션이 주어지면은 그것에 어소시에이트 되어지는 번들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얻어지는 게 스피너 번들이에요. 이 스피너 번들이 주어지면은 또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디락 오퍼레이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디락 오퍼레이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것의 커넥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의 섹션 어디서 주어진 거냐?
이 커넥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은 뭘로부터 얻어지는 거냐면은 텐젠트 번들이 주어져 있어요. 텐젠트 번들의 어소시에이티드 프린시플 번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유니크한 레비치비타 커넥션이 있죠. 이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갖다가 우리의 이쪽으로 인듀스 시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레비치비타 커넥션이 있어요. 그 여기에서의 커넥션하고 유니터리 커넥션하고 이 프린시플 번들에서의 이 매트릭 컴패터블한 커넥션하고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 우리가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이리 옮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 바이 소프 번들에서의 우리가 이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갖다가 이리 가져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갖다가 우리가 리프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게 존재하면은 그 이 커넥션이 레비치비타 커넥션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인듀스가 돼요. 그 커넥션. 아, 그 커넥션이 주어지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소시에이티드 벡터 번들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인듀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이 벡터 번들이나 이런 것들만 바뀌는 거지. 원래 스트럭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레비치비타 커넥션으로부터 우리가 이거 다 인듀스 되는 거라고 해서 이거 자체를 갖다가 그냥 이게 레비치비타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섹션에서 이리 가는 이 클리포드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랬을 때 디락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뭐냐면은 바로 이 레비치비타 커넥션하고 이 클리포드 멀티플리케이션을 갖다 컴포지션 해준 거.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디락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컴포지션 해준 거, 컴포지션. 예. 디락 오퍼레이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에 지금 S 플러스 섹션에서 S 마이너스 섹션으로 가는 이게 오더가 이게 오더가 1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예요. 이게 또 S 마이너스에서 S 플러스로 가는 오더가 1인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스핀 스트럭처가 주어지면은 스핀 스트럭처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갖다가 스핀치로 다 옮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피너번들을 만들 수 있고 디락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X에 대한 어떤 많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뭐야 이 지오메트리 관한 책을 봤으면은 뭐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A 헤지너스라든지 뭐 이 아티아싱어 인덱스 이런 것도 사실은 이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다 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디락 오퍼레이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걸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스핀 스트럭처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에 옵스트럭션이 있는데 그것이 옵스트럭션이 뭐냐? W2, 세컨드 스플리트니 글래스예요. 이 4D멘전을에서 W2X가 0이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스핀 스트럭처는 존재를 우리가 보장을 못하지만은 유사한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핀 C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엑스에 어떤 의미에서 스핀 C 스트럭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 뭐냐면은 이게 이제 컴플렉스 랭크 2 벡터 번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 지금 이 스핀 C 스트럭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이거 만들 때 뭘 했냐면은 우리가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스핀 4
프레임 번들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SO4 프레임 번들로부터 그것의 스트럭처 그룹을 갖다가 스핀4로 리프팅해서 만들어지는 이거. 이 프레임 번들 하나 주어져 있고, 이게 프린시플 번들이 주어져 있으니까는 어떠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져오더라도 우리가 항상 이게 어소시에이티드 벡터 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노니컬한 그런 어떤 이 캐노니컬한 이루스블 레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스피너 번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쓰질 않았지만 이게 컴플렉스 스피너 번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 스피너 번들을 갖다가 이건 모르더라도 랭크 2인 컴플렉스 스피너 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게 스피니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는 스피니면은 이 중간 과정을 이거 다 해가지고 우리 다 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데, 설령 이게 없더라도 컴플렉스 스피너 번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어소시에이티드 디락 번들을 갖다 얻을 수가 있어요. 디락 오퍼레이터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약간의 뭐가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우리가 스피니 C 스트럭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또 다른 그 저 뭐야 표현으로 스피니 C 스트럭처라는 걸 갖다가 이 스피니 스트럭처의 컴플렉스 버전 또는 컴플렉시파이드 스피니 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스핀 C 스트럭처라는 것은 랭크 2 컴플렉스 벡터 번들이에요. 편의상 우리가 이것을 디터미넌트 라인 번들을 갖다가 우리가 L이라고 부릅시다. 어떤 이 랭크 2 컴플렉스 벡터 번들이냐면은 이 그러니까 이걸 봅시다. 정의 자체를 스핀 C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랭크 2 컴플렉스 벡터 번들을 정의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이 스피너 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무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라인 번들이 W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게 아이소모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그걸 갖다가 어떤 라인 번들 L이라고 그랬을 때 X가 있고 여기서 보면은 X가 있고 그것에 우리가 SO4 프레임 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W2가 0이 아니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벡터 번들이라는 거 또는 프레임 번들 로컬하게는 우리가 그 프로덕트니까 그건 얼마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들이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는 우리가 글로벌하게 이게 존재하냐 아니냐 그 문제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하게 봤을 때는 이게 뭘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스피너 번들 이게 하고 라인 번들인데 라인 번들의 해프. 그러니까 우리가 W2가 0이 아니면은 이것 글로벌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텐서를 하면은 이게 글로벌하게 존재하는 그런 성질을 갖는 랭크 2 컴플렉스 벡터 번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얻어지는 것 같다가 컴플렉스 스핀 C 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이 해석을 좀 해봅시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라인 번들이 있었을 때 이 번들에 텐서를 해준 것이 L이 됐을 때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벡터 번들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 캐릭터라이즈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트랜지션 펑션 가지고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SO4 프레임 번들, 탄젠트 번들로부터 어소시에이트해지는 이 SO4 프레임 번들에 대한 트랜지션 펑션을 생각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free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U 알파 into U 베타에서 어디로 가는 거? SO4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트랜지션 펑션, 다시 말해서 이 번들에 대한 트랜지션 펑션이 되려면은 여기에 어떤 컨디션이 있었죠? 이게, 그게 뭐였어요? 코사이클 컨디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V 알파 베타 V 베타 감마가 V 알파 감마 인터섹션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코사이클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코사이클 컨디션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같냐면은 이런 트랜지션 펑션들의 이런 셋을 가져와서 그것들이 코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면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번들 갖다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예. 이게 서로 바이스버사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리프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리프팅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걸 스핀4로 과연 스핀4로 리프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 로컬하게 보니까, 로컬하게는 여기서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u알파 인트 u베타가 우리가 컨트랙터블하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리프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게 리프트가 있어요. 우리가 v알파 베타 틸다가 있어요. u알파 인터섹션 u베타에서 어디로 가는? 이 스핀4로 가는. 문제는 리프팅을 하고 갔더니는 과연 이것이 코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이게 가까이 리프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이게 만족 코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는 그게 뭐다고 동치 조건이냐면은 W2가 제로인 거다가 아니라 동치 조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리프팅이 여기서 이 코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W2 of X가 제로인 거예요. 이게. 응? 이게 리프팅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스핀 스트럭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편으로, 그래도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L을 갖다가 지금 어떤 이 벡터번들의 우리가 디터미넌트 라인번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트랜지션 펑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하면은 편의상 우리가 G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이거 U 알파 인투스 U 베타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 U1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U1이 뭐예요? 이거 S1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 이 벡터 번들이 존재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의 디터미넌트 라인번이 존재하니까는 코사이클 컨디션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G 알파 베타 G 베타 감마가 G 알파 감마를 당연히 만족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프팅을 하고 싶어요. 이것을 L 해프로. 예? 어디로? G 알파 베타의 해프로.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건 U 알파 U 베타에서 마찬가지 U1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컨트랙터로 잡으면은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해프 얼마나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전체를 커버해 버리면은 우리가 해프라는 게 이게 안 되지만은 전체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거 얼마인지 우리가 이 해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냐? 이렇게 했더니는 그것이 뭐예요? 코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할 수가 있는데 이 리프팅이 코사이클 컨디션 컨디션을 만족할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바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W2가 제로드라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것은, 이 W2라는 것은 세컨드 스플 리트니 클래스예요. 이 G2 코에피션트인 거. 지금, 이것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 이 리프팅할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였냐면 W2가 제로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이 리프팅할 필요 충분 조건이 마찬가지 이거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0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갖다가 텐서를 하면은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0이 아니고 0이 아닌 게 뭐예요? 0이 아니란 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거다고 뭐예요? 이거다고 텐서를 하면은 스핀4에 우리가 여기에 이게 U1이니까 U1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곱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했더니는 코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텐서링을 하면은. 응? 그 이야기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컬하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리프팅이 존재하지 않은 존재할지 않은지 모르니까. 어? 이거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W2가 0이 아니면은 마찬가지 이거 W2가 0이 아니면 이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트랜지션 펑션 뷰 포인트로 봤더니는 리프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텐서를 해주고 봤더니는 트랜지션 펑션을 트랜지션 펑션 이거다고 텐서링을 했더니는 뭐예요? 코사이클 컨디션을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텐서링을 하고 났더니는 글로벌한 저 뭐예요? 랭크 2 벡터 번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응? 자,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만약에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라인번들이 이 캐터리스트냐 아니면 뭐냐 하면은 이것의 퍼스트 청 클래스가
약한 스피릿 넥클레스의 인테그럴 리프팅이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컴플렉스 라인 번들은 뭘로 캐터라이즈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 퍼스트 천 클래스로 캐터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C1L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H2XG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핀4에 U1을 텐서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스핀 C4 그룹이에요. 이게. 이제 이야기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스트럭처 그룹이 정확히 이거예요. 이게. 이게 텐서링 해준 거라고. 자, 우리 그걸 우리 이런 식으로 봅시다. 이 퍼스트 천 클래스는 세컨 코어 모듈러스 인테그럴 코에피션트예요. 세컨 스플리트니 아니 이 퍼스트 천 클래스는 세컨 스플리트니 클래스는 뭐냐면은 이것은 G2 코에피션트를 갖는 이 엘리먼트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드 2로서 이게 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확히 이걸 갖다가 이 코에피션트를 리덕션 했을 때 이게 이거란 뜻이에요. 코에피션트 리덕션 했을 때 이게 이거면은 이거였을 때 우리가 이 클래스를 갖다가 이것의 인테그럴 리프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이 라인번들이 캐릭터리스틱 라인번들이다. 뭐 그렇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에 어떤 캐릭터스틱 라인 번들의 L F라는 이 번들이 존재하기 위한 것이 뭐냐? W2예요. 옵스트럭션이 이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했던 이 두 개 해주면은 지금 원래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하냐면은 SU2 여기죠. 우리가 이거 그냥 이렇게 씁시다. 스핀4로 씁시다. 텐서 이거 들어가는 것은 어디냐면 U1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걸 스핀 C4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다시 써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다시 엄밀히 씁시다. SU2 크로스 SU2에 U1이라는 거, 그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텐서 해준 것은 뭐하고 갔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텐서링 해준다는 것은 이걸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코션트를 해주면은 정확히 이게 나와요. 이렇게 쓸까요? 이게 스핀4 U1인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SU2 플러스 SU2 마이너스 U1에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이 아이덴티파이 시킨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갖다가 스핀 C4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세요. 이것에 대한 옵스트럭션도 W2니까 이 옵스트럭션 W2이고 이거 W2잖아요. 그러니까 옵스트럭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배 해주면은
코에피션트가 G2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에 대한 옵션이 없냐면은 코사이클 컨디션. 옵스트루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